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다시 한번 제 사장이에요. 사장 챕터4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인덱스 HTML, 인덱스 HTML의 HEX 파일에서 지금 테이블 파트 내용을 좀 보죠. 요 테이블 파트 여기 있는 이 내용 요만큼으로 만들어진 게 어디 있나요? 요거예요. 리스트 프로덕트 이 부분이죠. 자, 헤더부 파트가 만드는 게 이 부분이고 이것도 헤더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만큼은 밑에 있는 테이블 파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먼저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에 어자인을 주고 있어요. ID 다음에 rows 있고 다음에 row click 있고 세 가지가 있죠.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여기 ID는 여기서 지금 현재 쓰이고 있죠. value ID, product ID, 뭐 hide ID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ID 쓰고 있고 rows는 어디 쓰고 있나요? rows는 지금 없어요. 로클릭도 지금 여기 내에서 쓰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사실상 어자인입니다. 어자인 테이블 펑션 코어 컴포넌트의 테이블 펑션 있죠. 요 테이블 펑션의 어자인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자인지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골뱅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 있고 지금 골뱅이 붙어있는 것들을 보면은 칼 있고 ID 있고, row ID 있고, rows 있고, row click 있고, 또 row 아이템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 어디서 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은, 일단 칼. 칼 얘는, 뭐 우리 인덱스 HTML에 보시면은, 요게 칼이잖아요. 그죠? 요 앞에, 콜론이 붙어 있죠. 그죠? 콜론이 붙어 있는 이 파트. 얘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뒤에 다음 걸 한번 볼까요? 로즈 되어 있는 로즈. 로즈는 이렇게 어자인에 들어와 있는 이 파트 보이죠? 보이고 그리고 또 좀 내려와서 액션 있죠? 액션 골뱅이도 인덱스 HTML에 요 액션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 파트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로 아이템 파트 있죠? 로 아이템은 여긴 없죠? 여긴 없고 로 클릭 있잖아요. 로 아이템이 어디 있느냐니까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트리뷰시에 있어요. 어트리뷰시에 로 아이템 들어 있죠. 그러니까 여자인에 있는 요 세 가지 ID, 로즈, 로 클릭도 그렇고 보시면 어트리뷰시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로 클릭 여기 있고 그리고 로 아이템 여기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여자인에서 로 ID 여기 테이블에서 로 ID도 하나 추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로 ID를 이렇게 골뱅이 붙여서 이렇게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뱅이에 붙어 있는 것은 variable을 참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 variable은 이렇게 코어 컴포넌트 같은 경우 코어 컴포넌트 펑션의 앞부분 attribute를 이렇게 다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리고 slot하고 attribute하고 slot 그거죠. attribute 그러니까 참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attribute이거나 아니면 slot이거나 그죠? 슬롯이 뭐냐는 거죠. 어트리뷰트는 되게 variable 우리가 알고 있는 variable인데 슬롯은 variable하고는 조금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 컴포넌트라고 봐야 되겠네요. 컴포넌트 별도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렇게 이제 요것들이 구성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인덱스 HTML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가져온 다음에 이 내용을 참조해서 여기 있는 이것들을 완성을 하죠. 여기 있는 부분을 완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완성되면은 완성된 것이 바로 HTML이고 그 HTML을 브라우저에 보내주면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죠. 전반적인 그림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 자세하게 다 이해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 3일 정도는 투자를 해야지 여기 있는 이 문법들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가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뭐 각자 판단하죠. 뭐 제가 이해한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저는 뭐 HTML 전문가는 아니라서 더 이상 뭐 이해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덱스 HTML 파일
여기 인덱스 HTML 파일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도 골뱅이가 붙어있는 variable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스트림에 붙어있죠. 골뱅이 하나 붙어있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보면은 없나? 라이브 액션에 붙어있어요. 그리고 요 두 가지가 붙어있습니다. 그죠? 요 두 가지 있고 밑에 또 이런 몇 가지가 있어요. 프로덕트 아이디, 페이지 타이틀, 라이브 액션, 또 프로덕트 등등 있어요. 얘네들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얘네들은 인덱스 파일, 요 파일이죠. 요 파일에 어자인에서 들어간 겁니다. 어자인 보시면은 소켓에 프로덕트에서 프로덕트를 넣고 있고, 핸들 파람에서 어플라이 액션에서 뭔가 어플라이 액션을 할 때마다 어자인에서 프로덕트에서 붙이고 있죠. 붙이고 있고, 그리고 들어있고, 디폴트로서 디폴트 어디 있나? 스트림 스트림즈 프로덕트 돼 있어요. 스트림즈 프로덕트 얘가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구성된 게 요겁니다. 이게 만들어낸 게 스트림즈 프로덕트로 구성해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스트림즈 프로덕트 여기서 말고는 나올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추정을 했어요. 뭐 이렇게 누가 설명해 놓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코드를 보고 제가 유추한 것이라서 뭐 혹시 틀리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이브 액션 파트 있죠. 라이브 액션은 마찬가지 요 인덱스에 요 마운트 할 때 이때 라이브 액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라이브 액션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마운트를 호출을 하기 전에 피닉스가 라우트의 주소 어디 있나요? 라우트의 우리가 주소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덱스 파일을 열었잖아요. 이렇게 주소 프로덕트 주소창에 프로덕트를 넣게 되면 얘네를 호출하면서 라이브 액션으로 인덱스를 넣습니다. 넣어요. 넣어진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이 마운트가 호출됩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요 보시면 되죠. 소켓 세션 있고 소켓 어자인 있고 있는데 지금 출력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네. 지난 에피소드에 출력해 놓은 게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액션에서 들어가 있잖아. 인덱스 그렇죠. 세션 아이디도 들어가 있고 두 가지는 들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자인즈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불러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 있는 이 화면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인덱스 HTML, 인덱스 HTML HEX에서 참조하고 있는 variable, 이 variable들은 인덱스 EX 파일 여기에서 소켓의 어자인, 소켓 어자인 한 겁니다. 스트림 방식으로 어자인을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apply action에서 어자인을 하든 어쨌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몽땅 다 소켓 어자인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자인에서 product 넣고 어자인에서 page title 넣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전부 다 소켓 어자인지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고, 그 데이터를 참조해서 여기서 이 variable를 호출하는 거예요. 호출해서,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참조해서 여기 있는 걸 구성을 하고, 또 여기 있는 것은 ID와 row와 locally 이걸 또 우리가 여기서 테이블을 컴포넌트로 호출할 때 attributes를 이렇게 넣어주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또 어디서 있느냐 하니까 바로 코어 컴포넌트의 테이블 펑션. 이거죠. 코어 컴포넌트의 테이블 펑션 여기에 어자인지로 들어가게 되고 이 어자인지에 들어간 값이 여기서 호출되어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구성이에요. 자, 이게 저 상당히 새로운 방식이라서 지금 이전에 본 적이 없던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HTML 전공하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이게 아마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웹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이 비슷하게 하는 게 있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확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모달이 있어요. 모달. 모달도 호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라이브 액션이 new이거나 edit인 경우. 그렇죠? 무슨 말이냐니까 new product.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그러면 요렇게 창이 하나 뜨죠. 요 우리 ABC 마켓에서도 똑같은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ABC 마켓에 들어서도 go to my home 들어서 new product 하면은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내용은 좀 달라요. 우리가 구성한 내용은 다르고.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
백엔드 로직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UI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이제 모델 창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델 창을 구성하는 메커니즘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액션이 new이거나 edit인 경우 지금 라이브 액션이 이제 new나 edit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볼까요? 밑에 보시면 라이브 액션 인덱스가 있고 그리고 인덱스 있는 데서 끝났네요. 왜 new가 다시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액션 인덱스 이것도 인덱스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닫고 다시 new product에서 아직까지 라이브 액션이 뜨는 건 없어요. 뜨는 건 없는데 왜 뜨는 게 없죠? 잠깐만 봅시다. new product를 호출을 한 경우 주소창에 product의 new가 됐죠. product의 new가 됐으면은 그러면 index에서 index 파일에서 live action이 new로 적용이 되었어. 요거죠. 요게 되어서 apply assign 그러네요. assign에서 page title assign 들어가 있고 product assign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 live action의 new로 바꿔주질 않았어요. 왜? 바꿔져 있을 거예요. 바꿔져 있는데 이것이 좀 출력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이거 뭐예요? 이거 마운트가 호출되지 않았단 말이죠. 마운트가 왜 호출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마운트가 지금 호출되지 않았습니다. 마운트 호출되지 않고 apply action만 호출됐어요. 그러니까 핸들 파람 얘가 호출된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자, 여기서 지금 여기 돌아온 부분이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까지 IO Inspector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지를 릴로드 할게요. 릴로드 한 다음에 보시면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조금 전에 여기까지 출력됐었잖아요. 여기까지 출력되어 있다가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조금 화면을 하시면 이렇게 다시 지금 이게 Product Mount Socket Design 나타나고 product mount socket 돼 있고 다음에 live action index 돼 있어요. 그리고 live action index 돼 있죠. 그리고 예, session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session 이게 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지난 에피소드 때 session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 session이 여기 있는 이 session입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블럭컨에 있습니다. 블럭컨 인데 블럭은 어디 있느냐니까 컨트롤러 있죠? 컨트롤러 펜토 웹 컴포넌트 여기 있네. 컨트롤러에 페이지 HTML 있고 유저 컨트롤러 EX 파일 있죠? 그럼 페이지 컨트롤러 EX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 홈 파트 있죠? 데프 홈에서 컨 파트 있잖아요. 이 컨 한번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IIL 컨 출력해 보시면 요 컨 속에 뭐가 있느냐니까 세션 파트가 들어있어.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빗 파트 내에 세션이 있어요. 요 프라이빗 들어왔으면 세션이라고 있습니다. 요 그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내용,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션 요거 같습니다. 이 세션을 나중에 그러니까 피닉스에서 라이브 뷰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HTML에서 보시면은 여기 세션 폴로 보고 있잖아요. 요 세션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플러컨에서 왔단 말입니다. 플러컨이에요. 이게 요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요 컨 내에 보시면은 세션이 있어요. 그 세션을 얘는 피닉스죠. 피닉스이고 피닉스 여기 있는 얘가 라이브 뷰로 전달된 겁니다. 라이브 뷰 전달됐고 라이브 뷰의 마운트에서 지금 이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세션 이 세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라서 제가 여기 적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어쨌거나 인덱서 다시 좀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페이지를 1로 달게 되면 마운트 호출됩니다. 마운트 호출되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표시가 되죠. 그게 우리 밑에서 본 요 내용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프로덕티브 프로덕트 라이브 마운트 소켓 어사인. 그게 요거예요. 지금 제가 라벨을 다 붙여 두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프로덕트 라이브 마운트 소켓 되어 있는 부분.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세션. 세션도 출력을 했죠. 세션이 여기 세션이고, 그리고 파람에서 파람 부분이 요 파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New Product로 버튼을 클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모델 창이 하나 뜨고, 그리고 주소 창도 Product New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라우터에서 들어왔을 때 지금 얘가 호출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 라이브 액션으로는 이미 new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출력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갔나요? 아, 한참 돌아 버렸네. 자, 다시 한번 요만큼 우리가 돌렸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부분 뭐가 출력되는지 다시 볼게요. 닫았다가 다시 한번 new product 열었습니다. 자, 열었는데 보다시피 아무것도 출력된 게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요 마운트가 호출 안 됐단 말이잖아요. 인덱스에. 이게 호출 안 된 거예요. 그죠? 뭐가 호출됐느냐는, 그런데 분명히 라이브 액션으로는 에디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으니까 얘가 호출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지 타이틀, 에디트 프로덕트, 프로덕트 카탈로그 겟 프로덕트 아이디에서 프로덕트 내용이 에디트 아니고 뉴군요. 뉴. 얘가 호출된 거죠. 뉴 프로덕트. 그죠? 여기 보시면 타이틀 뉴 프로덕트 해서 이렇게 지금 호출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출될 때 얘는 안 떴단 말이잖아요. 마운트 호출 안 된 건데 그 메커니즘을 책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제일 먼저 라이브 뷰 내용을 여기 있어요. 라이브 뷰를 우리가 해서 페이지를 호출하면 제일 먼저 소켓에서 전달되죠. 마운트에 전달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마운트에서 렌더 펑션을 호출해요. 그 전에 핸들 파람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렌더 호출하고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다시 다른 모델이잖아요. 모델을 호출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마운트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 파람과 렌들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모델, 그러니까 이 창에서 원래 지금 모델을 불러들였잖아요. 여기서 new product에서 모델 해서 모델 창이 딱 떴단 말이에요. 모델 창을 불러들였을 때는 마운트는 호출되지 않고 핸들 파람만 연결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구성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edit, delete 말고 new product 말고 다른 페이지로, 라이브 뷰에 있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라우트에 다른 페이지 뭐가 있죠? 다른 페이지, 쇼가 있죠. 그러니까 라우트에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지금 이제 보시면은 new가 있고 new 내에 인덱스, 여전히 인덱스 여기 있어요. 프로덕트 라이브의 인덱스 그리고 에디트도 인덱스예요. 이 세 가지는 새로 마운트를 새로 호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쇼. 그래서 프로덕트 IT 쇼를 호출하는 방식은 얘를 클릭하면은 쇼가 됩니다. 얘를 클릭해도 쇼가 되죠. 쇼 될 거예요. 한번 호출해 볼까요? 자, 짠, 이만큼 지정해 두고 다음에 쇼 클릭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쇼 페이지예요. 쇼 페이지죠. 쇼를 페이지로 호출하면은 그러면은 쇼에다 우리가 뭘 안 넣어줬군요. 쇼에다 넣어줘야 되네. 잠깐만. 자, 쇼입니다. 쇼도 여기 마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IIL 해서 소켓. 이번에는 show mount입니다. show mount socket.assign. assign만 보죠. 중요한 건 assign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두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프로덕트입니다. 자, 프로덕트에서 마운트 호출돼 있어. 전반 호출됐고 다음에 쇼 들어왔습니다. 쇼 들어가니까 여전히 다시 이렇게 쇼 마운트 소켓 호출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 HTML 인덱스 파일 내에서 apply action에서 edit가 되거나 new가 되거나 혹은 인덱스 되거나 이 셋 중에 왔다 갔다 할 동안에는 마운트는 새로 호출되지 않습니다. 호출되지 않고 핸들 바람만 호출됩니다. 핸들 바람 호출되면은 핸들 바람이 apply action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런 구성입니다. 그죠? 그런 구성이고 그렇지 않고 페이지가 인덱스 이 인덱스 EX 모듈에서 show EX라고 하는 둘 다 라이브 뷰 모듈이죠. 얘도 라이브 뷰 모듈이고 그리고 인덱스 EX 얘도 라이브 뷰 모듈이잖아요. 그 라이브 뷰 모듈끼리 연결해서 다른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마운트를 호출하는 거죠. 다시 마운트를. 그죠? 이해되시죠? 지금 show 페이지입니다. show 페이지에서 back to product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됐어요. back to product 호출하면 다시 원래 product 메뉴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product 메뉴로 다시 돌아오면서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index.ex 파일에 있던 로그의 뭐라고 그 IO inspect 내용이 그대로 또 다시 호출되고 있죠. 즉 index.ex 파일에 있는 마운트가 새로 호출됐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이 메커니즘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use authentication 기억나시나요? authentication이 바로 요 메커니즘 authentication인가요? authentication 맞겠다. 요게 authentication이 지난 우리 챕터 1에인가 챕터 2에서 공부했던 요게 바로 요 메커니즘의 기초를 하고 코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use authentication을 이해하시려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authentication은 굉장히 중요한 모듈이라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index html 마지막에 모델에서 이렇게 라이브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있어요. 라이브 컴포넌트를 호출하면서 또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주고 있죠. 그죠? 모듈, id, title, action, product, patch 이렇게 둘렛 6개의 어트리뷰트를 라이브 컴포넌트 이렇게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라이브 컴포넌트를 호출합니다. 어떤 라이브 컴포넌트를 호출하냐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주고 있어요. 펜 모듈에서 펜토 웹 프로덕트 라이브 폼 컴포넌트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우리 이전에 이 테이블을 호출하거나 링크 호출하거나 혹은 위에 헤드 호출하거나 이럴 때는 이 펑션들이 어디 있었나요? 얘들이 코어 컴포넌트에 있었잖아요. 그죠? 코어 컴포넌트에 있는 뭐 헤드라든가 테이블이나 불러왔었죠. 그죠? 얘네들 다 전부 다 펑션 컴포넌트로 얘기를 합니다. 펑션 컴포넌트. 네. 근데 라이브 컴포넌트는 그게 아니라 보다시피 어디 갔나요? 라이브 컴포넌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듈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죠? 라이브 컴포넌트 돼 있고 모듈 폼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돼 있죠. 폼 컴포넌트를 호출하면서 얘네들을 전달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어자인에 넣는 거예요. 폼 컴포넌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보면 렌더링 하고 있잖아요. 렌더링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이틀 불러드리고 있고 폼 있고 마이셀프 있고 그리고 또 베리어블 찾고 있는 것이 요게 단가요. 요게 타이틀 폼 마이셀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ID 폼 컴포넌트 여기다 붙여 놓고 자, 우리가 인덱스 HTML에서 모델해서 얘네 라이브 모델해서 라이브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있어요. 모델 부분은 뭐 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중에 모델을 빼고 한번 볼까요? 모델을 빼고 호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디터 다시 한번 열어 볼게요. 자, 프로덕트에서 ID 프로덕트 ID 아, 요 파트가 빠졌군요. 프로덕트 아이디가 그게 어디서 오느냐니까
product model, product, 요 파트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요 아이디가 온 것 같은데 요 아이디가 없으면 new로 쓰라고 돼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다 지워놓겠습니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에러 떴습니다. 하여튼 요 다시 원위치 해놓을게요. 원위치 왜 그렇죠? 요게 동작을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라이브 액션이 new id는 product model 하고 show and cancel하고 이게 모더를 없애니까 이 부분이 동작을 안 해요. 이 부분이 동작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어쨌거나 다시 볼게요. ID, title, action, product, patch 둘레 다섯 가지 이 variable 보죠. 그걸 제가 가지고 둔 거예요. ID, 다음에 title, action, product, patch 다섯 가지인데 얘네가 쓰이는 거 보시죠. 이 title이잖아요. 골뱅이 title 걔가 얘입니다.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form 되잖아요. form 있고 다음에 myself 있어요. 얘는 우리가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닉스 라이브 뷰가 디폴트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해요. 그래서 이 폼을 그대로 불러서 쓰고 있죠. 이건 우리가 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myself도 마찬가지 피닉스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myself는 이 모달 컴포넌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타겟이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 나머지 여기 있는 뭐 액션이라든가 프로덕트라든가 패치라는 부분이 있죠. 얘네들이 어디 쓰이고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은 요 체인지 쭉쭉 들어가서 패치 이런 데 뿐이죠. 여기 푸시 패치에서 소켓 어자인저 패치 돼 있잖아요. 패치 그죠? 여기서 패치를 활용하고 있죠. 우리 보내줬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액션 들어 있는 부분 요 액션즈 말고 여기 있죠. 맵프 돼서 액션 밸리데이터 넣고 있는 부분 파트 있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액션이 라이브 액션에서 쓰이고 있는 파트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액션 요 액션은 이 액션은 조금 전에 봤던 그 액션은 아닙니다. 다시 맵프 액션 밸리데이트 체인지 샷 여기 있군요. 소켓 어자인 액션 돼 있잖아요. 여기서 세이버 프로덕트 할 때 여기서 좀 전에 봤던 그 액션을 불러서 쓰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가 쓰이고 있는 파트 볼까요? 프로덕트 보시면은 얘도 아니고 업데이트 프로덕트 얘도 아니고 여기 있죠. 소켓 어자인 프로덕트 돼 있는 부분 여기서 좀 전에 봤던 그 프로덕트가 사용되고 있는 파트 여기에요. 그래서 어디서 얘네들 보내준 것들이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패치도 볼까요? 패치도 푸시 패치 여기 있죠?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컴포넌트를 호출할 때 이렇게 어트리뷰스를 둘레 다섯 개 줬잖아요. 얘네가 실제 폼 컴포넌트에서 어디서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동작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4장입니다. 4장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할게요. 상당히 쉬운 주제는 아니었어요.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라든가 그 로직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이렇게 리스팅 프로덕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ABC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시스템 비슷하죠. 좀 가지수만 좀 늘어났다는 것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뉴 프로덕트에서 가지수는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지만은 전반적인 그림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ABC 마켓 혹은 ABC 마이스토어 혹은 마이스토어에서도 뉴 프로덕트 새로운 프로덕트 구성을 하고 이렇게 쭉 해나가잖아요. 요걸 요 시스템을 이렇게 ABC 마켓이라든가 ABC 뱅크를 코딩을 진행을 하실 코딩에 참여하시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정확히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이해가 돼야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